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도 위메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마 오늘 앞자리 7, 네, 지금 6으로 간에 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왜 빠졌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왜 빠졌는지 알아야 또 어떻게 대응할지 또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저희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험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벤트 인상 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까지 하나하나 다 대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오늘 뉴스가 의미가 없어요. 바닥 뚫고 지하실로 추락을 했다. 이런 표현 쓰면은 굉장히 또 주주분들이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름 석자 잘 걸어두시고 지하로 추락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목숨이 한 3개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해 동안 815%가량 급등하면서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 여러분들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거의 한 1000%대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 눈에 꼽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 엄청나게 많이 빼버리고 있죠. 그래서 뭐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를 설립을 했고, 뭐 위믹스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포부를 밝혔고, 미르포를 통해서 한번 진짜 터뜨렸고, 사실 터뜨렸는데 결국 실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뻥튀기, 코인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라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명예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지 않게 해석을 했죠. 그리고 올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또 보이면서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 3.0 글로벌 쇼케이스 내달 15일날 개최한다. 지금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약발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들을 만들어줘도 뭐 물론 뭐 그걸 노리고 뭐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좋은 얘기가 나와도 반응을 못해요. 좋은 얘기가 나와도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바이오는 지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거의 뭐 또이또이 됩니다. 근데 유난히 지금 게임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냐면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언택트, 그러니까 성장주의 대장격이다라고 움직였던 그 카카오랑 네이버가 지금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고, 보시면은 카카오도 지금 거의 뭐 신저가 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한번 갔다 왔어요. 지금 한번 콕 찍었다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신저가를 갱신을 했고, 지금 보시면 전저점을 개구리 깨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성장주가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많이 올라갔던 섹터에서 먼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정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개인들만 오늘 전체 거래량의 그 3분의 1 정도 매수를 했고, 나머지 그냥 기관화 외국인들 다 던졌어요. 뭐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 할 것 없이 다 던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구간을 보면은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대략 한 7만 4천원 됐겠죠. 뭐 진짜 뭐 많이 쳐져서 꼬리까지 우리가 다 쳐주자 해도 7만 4천원이었습니다. 7만 4천원이었고 이 구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이죠. 한번 돌파해주고 밑으로 조정 줬다가 재돌파하면서 힘을 내줬던 구간, 요런 구간이 됐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이런 데서 버티는 데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요런 구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해줬고, 요 구간을 또 뛰어넣으면서 시작을 해줬고, 요 구간을 또 뛰어넣으면서 시작을 해줬고, 또 요 구간을 뛰어넣으면서 시작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 주죠. 이런 데서도 반등 주죠. 그리고 지지 구간이었던 곳이 뚫고 내려오니까 어디를 뭘로 변해요? 네, 저항 구간으로 변하는 거죠.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금 또 맞은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반등을 한번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오늘 뭐 증시도 굉장히 좀 안 좋았고, 뭐 대외적인 이슈도 있었고, 지금 뭐 금리 인상이 뭐 어떻게 됐네, 50bp를 올리네, 더 올리네, 뭐 더 올리면 어떻게 돼,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원웨이로 귀가 나온 외국인 중에 냅다 던진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19만 9천 주 찍혀 있거든요. 근데 장 끝나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19만 8천 주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냅다 다 던진 거예요. 그리고 수급주들 특징, 아침에 던지면서 시작하는 수급주들은 거의 외국인들이 하루 왼종일 그런 포지션을 잡아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놓은 것을 봤을 때는 오늘의 반등을 기약하는 건 사실 좀 기적이었다. 기적을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빠지면은 2구간까지도 6만원 초반대까지도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왜? 요 구간에서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구간까지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졌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일단 이거는 뭐 기대가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유 사실 위메이드가 실적도 잘 나올 것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기대감에 실적에 또뭐 있습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에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때도 볼 것도 없어요.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기대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전만 못하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열심히 올라가고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적 어떻게 돼요? 안 좋게 나온다. 섹터 좀 게임주 좋습니까? 금리 인상되고 성장주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아쉽지만 우리가 또 인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빨리 이게 금리가 사실 어제 우리나라 휴장이었잖아요. 어제 우리나라 휴장이었는데 금리 뭐 인상 발표하고 쭉 올라갔다가 좀 과한 해석들을 막 여러 여기저기 나오면서 증시가 더 많이 밀렸죠. 빠진 것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늘 성장주들은 좀 힘을 내려야 낼 수가 없는 건데, 개인적으로 유메이드가 오늘 과합니다. 사실 다른 게임주 이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이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고 막 전저점 이탈시키거나 하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과한 뭐 완전 그냥 외국인과 기관들 양매도 던지면서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뮤메이드에 대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뭔가 매수 한번 해봐야지라는 심리가 예전만큼은 많이 들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요번 주에 빠진 부분은 저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는 주의예요. 왜냐면은 워낙 대외적인 이벤트가 컸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뭐 전쟁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 그리고 뭐또 금리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이런 기회에 매수를 해야지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마우스나 여러분들 핸드폰 터치가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장 상황이 좀 그런 분위기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시장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좀 저점도 잡아가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의 주식 투자 뭐 그거 어렵지 않은데 라는 심리가 계속 형성이 되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간다? 그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GERB2019 있습니다. 오마이갓. 6월부터는 연회비가 인상이 됩니다. 이번 할인 혜택이 5월까지 진행이 되니까 늦지 않게 딱 5월까지만 드리는 혜택 마지막 적감해서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